남하고 대화할 때 말할 때도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하는 말에 몰입하면 잡념 줄겠죠. 저막 말할 때 긴장되어 반응을 기대하니까요. 보세요. 과거에 대한 집착 강의 준비 좀잘할 걸. 남 앞에서 말할 때 준비 좀더해올 걸.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말했는데 반응 없으면 어떡하나 썰렁하면 어떡하나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해야 되는 거 전달해야 되는 거에만 집중하고 계시면. 더 깨어나게 되고 말에 더 힘이 실리겠죠. 뭐라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도 비법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다. 네. 지나간 과거 회복할 수 없는 과거 걱정, 오지 않은 미래 걱정 이거 하느라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을 못하는 거 이게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나 호흡한다고 호흡만 알아차리세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 일을만 알아차리세요.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만 알아차리세요. 청소를 한다, 청소만 알아차리세요. 다 수행이에요.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 수행입니다. 잘 때도, 잘 때도 자는데 집중하면 다 수행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죠. 이 자체가 수행이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죠.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아도 무조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걸 아는데 뭘 걱정하세요. 남들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너뭐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속으로 그러세요. 사정도 모르고. 나 존나 깨어세는데깨어세으면나 이상의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평가가 뭐라든 나는 나 이상의 것을 했으면 됐잖아요. 남이 평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못했구나, 난 잘했구나 하지 마시고. 나는 알잖아요. 내가 내 이상의 것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한테 내가 평소 먹던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내놨다는 거. 나는 알잖아요. 남들이 볼때 불만일 순 있죠. 이런 거 먹고 사냐? 이럴 순 있죠.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항상 깨어 있으면요, 이거 명심하세요. 깨어 있으면 나는 음, 가장 최고의 나를 선보일 수 있다. 가장 최고의 나를 찾고, 가장 최고의 나를 보여주는 방법은 깨어 있는 것. 어느 때건 내 역량, 내 상황 하에서의 최고. 완벽한이 아니에요. 최고의 나. 완벽한 나가 아니고, 최고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더자 덜지의 나. 완벽한 자명의 나가 아니라, 더자 덜짐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니. 깨어있지 않으면, 최악의 나를 보여줄 수 있죠. 어디까지 갈 가나 할 수, 가나, 할수 있는, 어디까지 가봤냐는 최악의 나를 보여줄 수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고 말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다 해보세요. 탐진치.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탐내보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해보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짓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반대로 깨어있으면 하기 힘들어요. 진상 짓이 힘듭니다. 계속 탐욕 부리기가 힘들어지고, 계속 화내기가 힘들어요. 깨어있으면 화가 잡히고, 깨어있으면 마음에 이 불안, 그런 강박증, 이런 우울함, 이런 게 잡힌다니까요. 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또 이렇게 될 거야. 난, 난 어차피 이렇게 깨어있어 봤자 망할 거야. 라고 걱정하면 예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과거, 미래에 헤매고 있는 마음이지. 지금 깨어서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 요나 존나 깨어서한 거야. 이, 이런 마음 잊지 마세요. 남들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지를 고정관념대로 마음대로 평가하라고 하세요. 나,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런 거 인욕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역시 남은 내 통제 바뀌구나. 나나 잘하자. 이게 보살, 보살의 인욕 바람일이죠. 깨어있는 게 최고의 나, 최선의 나를 보여주는 거다. 나온가에 비교해서 점점 벗어나실 겁니다. 그 최고의 나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여기 수능, 이번에 수능 있었지만 시험 있죠. 어떤 뭐, 고시건 뭐건. 시험 볼때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떨어지건 붙건 여한이 없어요. 나 이상의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 내가 안될 일이었던 거예요. 판단, 자명한 판단이 빨리 서죠. 근데 누가 이렇게 시험을 오래 끄느냐.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래 끕니다.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안 해서 떨어진 최선을 항상 다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알 수가 없어요. 오판을 해가지고 자꾸 안될 시험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여한이 없죠. 사람 간의 관계도 헤어졌다. 최선을 내가 다 했다. 여한이 없죠. 나의 최고의 나를 보여줬는데 관계가 깨졌어요. 여한이 없죠. 더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내, 내 최선의 나를 못 보여줬다. 깨어있지 못했었다. 그러면 미련이 남죠. 그래서 안 됐나? 저래서 안 됐나? 뭔가 미련이 남게. 최선의 나를 보여주세요. 모든 일에 여한 없게 사는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 보세요. 끝없는 후회와 미련과 여한, 여한 속에 살다 갑니다. 그때라도 깨어나야죠. 답은 있어요. 그때라도 깨어있습니다. 최선의 나를 보여준다는 게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비결인 이유가 이겁니다. 남의, 남의 평가에, 남과의 비교만이 아니라, 남의 평가. 즉 남과의 비교는 나의 평가잖아요. 나의 에고의 평가. 탐진치에 입각한 내 평가만이 아니라, 탐진치에 입각한 남들의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아니까. 최선 다했다는. 그 주변에서, 야, 그, 그 시험, 너 거의 시험 다될뻔 했는데 왜 포기해? 나는 아니까. 내가 최선 다했던 걸 알아요. 최선 다했는데 내 역량 바뀌었어요. 아닌 거죠.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인생을 자명하게, 여한 없이, 후회 없게 사는 방법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서 최선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의 나를 보여주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뿌듯해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랜드 아니다, 아는, 아닌 거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최선으로 간호한 저희 가족은 미련 없이 편해졌는데 서로 미뤘던 칩척들은 지금 마음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저렇게 됩니다. 그때 좀 잘할 것을. 그때 좀더 해줄 걸.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여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막 남녀가 깨지거나 이래도. 최선 다한 쪽은요, 여한이 없습니다. 왜더 못하거든요. <laughs> 나다 했어. 더 못해. 미련이 남는 쪽은 뭐겠어요? 최선을 다안한 쪽이고 공부도요. 최선을 다해서 떨어진 시험 여한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어요. 끝없는 미련 남습니다. 좀더 잘할 것. 이 망상이죠. 자기 최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더할 것을 잘할 것을. 독서도요. 깨어 있지 못해 보세요. 같은 페이지 1 년도 봐요. 깨워서 읽으면. 1분도 안 걸릴 거를 깨어있지 않으면 1년간 본다니까요. 눈은 봐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별 어려운 글 아니어도 내가 정신 모아야 이해가 되는데 진리를 담은 경전의 글이 내가 정신 안 모았는데 이해 되실 것 같으세요? <목소리>